스노보드 기대주 15살 최가은 선수가 월드컵 데뷔 무대에서 깜짝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완벽한 공중 묘기로 천재성을 제대로 뽐냈는데요. 손장훈 기자 리포트로 만나보시죠. 2008년에 태어나 올해 나이 15살. 최연소 출전자인 최가은의 연기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결승에 오른 8명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 방향으로 날아올라 등 뒤로 두 바퀴 반을 도는 고난도 기술을 가볍게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보드를 잡고 회전하는 공중 묘기에 앞으로 두 바퀴 반, 곧바로 뒤로 두 바퀴 반을 도는 연속 기술까지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결과는 92.75점. 일본의 오노를 2.75점 차로 제치고 선두로 뛰어올랐고 1위 자리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This is my first World Cup and first gold medal. So I'm so proud of me. And next World Cup I'm going to be same. So 올해 초 X게임 정상에 올라 스노보드 여왕 클로이 킴의 역대 최연소 우승 기록을 깬 최가운. 이번엔 월드컵 무대 데뷔 전까지 휩쓸어 자신의 가능성을 제대로 입증했습니다. 내일 오늘 더 완벽하게 해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인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성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자부 이채우는 전체 2위를 기록해 두 대회 연속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화려한 공중 동작을 뽐내 80.00점을 받았지만 베이징 동계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일본의 히라노 아유무에게 아쉽게 11점 차로 뒤졌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